검찰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등을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. 검찰이 파악한 배임 금액은 1억 원 정도입니다. 명태균 씨가 구속 수감 뒤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 명 씨의 변호인은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 측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모으고 있다며 본격 반박에 나설 거라고 예고했습니다. 서울 지하철 노조가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. 철도 노조도 다음 달 초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수도권 교통대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하는 결정을 우리 정부에 통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.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.